안녕하세요, 김리오입니다. 오늘 준비한 네일 영상은 얼마 전 요청해주신 젤 네일 할 때 필요한 재료 준비물입니다. 셀프 네일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4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젤 네일을 바르기 전 필요한 재료입니다. 손 소독제, 스펀지 버퍼, 샌딩 블럭은 네일 표면의 거칠함과 울퉁불퉁함을 정리해줄 때 사용합니다. 무드 파일은 손톱 모양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파일은 그릿의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높을수록 부드럽기 때문에 거친 파일을 사용할 때는 한 번에 너무 강한 힘으로 파일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키친타올에 손 소독제를 묻히고 손을 잘 닦아줍니다. 젤 네일 바르기 전 보통 큐티클 케어를 해주는데요. 만약 큐티클 케어를 젤 네일 후에 하거나 케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푸셔로 가볍게 큐티클을 밀어 올려주세요. 큐티클 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젤 네일을 할 경우 젤이 뜨기 쉬워요. 제 손에 이미 젤이 있어서 네일 팁을 붙이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드 와일로 원하는 손톱 모양과 길이를 다듬어 줍니다. 샌딩 블럭이나 스펀지 버프로 손톱이 상하지 않도록 가볍게 네일 표면 위에 에칭을 넣어주세요. 가볍게 스크래치를 내서 젤이 잘 달라붙게 하는 작업입니다. 더스트 브러쉬로 가루를 털어주세요. 표면에 남아있는 가루를 일반 네일 폴리시 리무버를 키친타올에 묻혀서 닦아줍니다. 네일 표면의 유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네일 프랩을 가볍게 바릅니다. 자연건조되니까 잠시 기다립니다. 이제 젤 네일을 해볼게요. 베이스 젤은 컬러 바르기 전 바르는 제품으로 네일 바디를 보호하고 착색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컬러 젤은 병 타입이 있고 통젤 타입이 있으니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은 네일 표면을 오버레이하는 등 다양하게 쓰이는 젤입니다. 그 다음 탑젤. 탑젤은 큐어 후 미경화젤이 남는 기본 탑젤과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논 와이프 탑젤이 있어요. 미러 파우더 바를 때는 꼭 논 와이프 탑젤을 써야 하지만 그 외에는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일 브러쉬는 다양한 아트할 때 필요한데 그중 플랫 브러쉬와 라인 브러쉬는 제일 자주 쓰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젤 네일은 자연건조가 되지 않고 UV나 LED 램프에 넣고 빛으로 굳게 만들어줘야 해요. 젤 램프는 UV, LED, 그리고 UV와 LED 겸용 램프가 있어요. 보통 젤은 UV, LED 겸용인데 몇몇은 UV 또는 LED 단독으로 큐어되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베이스 젤을 발라볼게요. 병 타입의 컬러 젤을 원콕 바릅니다. 보통 컬러 젤은 발색을 위해 두껍 발라주세요.
클리어 젤로 네일 파츠를 붙여볼게요. 클리어 젤을 바르고 파츠를 올려줍니다. 파츠 위에 클리어 젤을 한 번 더 오버레이 해줍니다. 젤 네일의 마지막 작업인 탑젤을 바를게요. 이번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논 와이프 탑젤이 아닌 미경화젤이 남는 기본 탑젤을 발라볼게요. 탑젤은 큐어 후 끈적이는 미경화젤이 남기 때문에 젤 클렌저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주세요. 에탄올로 미경화젤을 닦아줘도 되는데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탑젤 사용 후에 젤 클렌저를 쓰면 탑젤의 광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젤 네일을 제거할 때는 탑젤과 컬러젤을 갈아줄 100g 정도의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젤 리무버 또는 퓨어 아세톤을 화장솜에 묻혀서 호일로 감싸서 속오프 해주시면 됩니다. 젤이 리프팅된 경우 꼭 제거해주시고 젤 네일 한 후에는 보통 3주 정도 후에 제거해서 건강하게 네일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킴리오 네일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